쌍둥이가 태어날 때도 집사람이 또 태몽을 꿨어요. 우와. 아주 크고 건강한 누런 황소들인데 자기가 거기를 걸어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아주 황소가 여러 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기 3일 전에 신호를 줬어요. 푸바오가. 푸바오가 딱 앉아서 황금색 고구마를 두 개를 딱 해서 응가를 딱 해서 앞에 딱 놓았어요. 그때 느낌이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뭔가 느낌이 좋은데? 그리고 3일 후에 쌍둥이가 딱 태어나. 아, 오, 진짜 이거 있나 보네. 그래서 7월 7일 날 쌍둥이가 태어나는 날 제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상되는 날이 한 5일에서 7일 이 정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도와주러 오셨던 전문가분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한 9일에서 10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아직 안심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7월 7일 날 혼자 있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건 진통인데? 라고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첫째랑 둘째랑 완전 차이가 났습니다. 첫째 때는요 아까 보셨지만 진통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둘째 쌍둥이가 태어날 때는 너무 우연하게 참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진통이 왔는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는데 이제 붙잡고 호흡을 할 때마다 이 양수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게 보여요. 급했죠 마음이. 야 큰일 났다 이거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막 비상 연락망 돌리고 빨리 인큐베이터 다시 한번 세팅하고 보온통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한 마리가 딱 태어났어. 그 아이가 루이바오죠. 이 울음소리 또 이 거창한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바오가 태어나고 이제 비상 연락망을 받은 막 수의사들 사육사들이 달려와서 이제 둘째가 또 태어나고 일단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너무 또 푸바오에서 큰 복덩이가 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쌍둥이들. 아, 귀여워. 어떡해. 항상 저렇게 후이바오가 언니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똑같아. 와 얘네 진짜 귀엽다. 지금 높이 올라가는 애가 후이바오입니다. 둘이 외롭지 않겠다. 떨어질 것 같아. 와 너무 귀엽다 진짜. 굉장히 예쁘죠? 네. 후이바오 같은 경우는 약간 엄마 성향을 닮아서 조금 젖을 먹을 때도 한번 먹을 때 충분히 먹고 푹 자고 이런 성향이고요. 루이바오 같은 경우는 약간 아빠 쪽을 닮았어요. 조금 먹을 때 짧게 먹고 자주 먹으려고 하고 엄마를 조금 괴롭히고 이런 성향. 그러면서 등에 무늬가 있는데 러바오는 이렇게 V렉이 있습니다. V렉. 아이바오는 U자가 있어요. 근데 루이바오는 아빠 쪽처럼 V자가 있고 후이바오는 엄마처럼 부드럽게 U자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등선이 있습니다. 아. 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루이바오랑 뭐 후이바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저의 최애는 푸바오인데 이제 푸바오가 그 쌍둥이가 태어난 걸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쌍둥이들한테 질투는 안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태어난 걸 푸바오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이렇게 안고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지나간 적도 있고요. 근데 보여주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게 이제 방과 방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태어날 때 푸바오가 그 소리를 들었죠. 네, 내가 태어날 때 났던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었고 가끔 아기들의 낑낑거리는 소리
젖을 먹고 고양이들 편안할 때 웅얼웅얼 좀 그르렁그르렁 하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도 푸바오는 들었을 거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지금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우. 자, 푸바오가 우리 루이후이의 냄새를 맡고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질투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할부지대 오는 빈도가 조금 줄기도 하고 다른 사육사들이 돌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느끼죠. 그래서 막 푸바오가 밥도 안 먹고 이랬다고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소문을 들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푸바오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어떤 변화를 겪긴 겪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육사들이 돌보고 그 사육사들과도 친해지고 이런 게 저는 푸바오에게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확장성. 그래서 만약에 푸바오가 곧 이제 이별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빨리 친해지고 적응해 가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부지 없다고 잘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잘 먹어야지 누가 줘도. 할부지 없다고 채혈도 거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응? 왜 저기 우리 팬들 심기 심란한데 푸바오 힘들어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푸바오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든 어느 환경에 가든 빨리 그걸 익히고 배우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의 학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푸바오에게 자연스럽게 장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육사들이 제일 후회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그거예요. 동물들에게 잘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동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좀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푸바오가 결국은 자꾸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이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세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 네,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있을 때 정말 잘 해주고 헤어질 때는 그런 내가 있을 때 잘해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I fear the worst. How could you leave us all behind? There's so much to say. 아이, 할아버지 손 대고 잘 거야? 자, 푸바오.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자, 우리 푸바오도 그때가 되긴 되었네요. 아, 푸바오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푸바오. How do I say goodbye? 그래서 사실은 푸바오가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가야 됩니다. 푸바오의 반생을 위해서. 푸바오는 이제 여기는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까 이성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짝을 맺고 아이바오가 푸바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기도 낳고 육아도 해야 되고 이런 정상적인 반생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푸바오가 돌아가는 날짜가 언제예요? 라고 해도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른 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우리 푸바오에게 그냥 한마디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려고 했거든요. 푸바오에게 꼭 유채꽃을 보여주고 보내고 싶다. 판다가 살던 곳에 유채꽃이 너무 많이 폈거든요.
아, 그래서 유채꽃을 꼭 보여주고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채가 잘 커주질 않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조금 편하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푸바오 이제 할부지랑도 이별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리고서 할부지나 걱정하소. 푸바오. 와, 이런 느낌으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물론 푸바오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 정말 아이바오가 육아를 잘하고 또 과정들을 너무 잘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푸바오는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잘 적응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행복한 반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바오 가족들에게 충실할 거고요. 푸바오랑 생활했던 추억, 경험, 이 가치와 의미는 아마 제가 평생 가는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푸바오라는 아이는 제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이, 그리고 푸바오에게도 할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편하게 응원하면서 돌려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동물들과의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신 강철은 사육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